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제 어제 기준에 뭐 11만 7천원, 12만원, 12만 5천원, 13만원 이렇게 잡을 수 있었고, 어제 기준에. 오늘 기준에 이제 공식적으로 잡은 내역이 이제 14만 5천원인데, 그 이전에도 뭐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어제 기준에 12시 6분에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노론톡에 와 계시면 이렇게 동영상 기준을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응? 윤정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것 같아요. 윤정두가 나를 따르라 해야지, 뭐, 남들을 막 시키면 뭐 하겠어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전자칠판에서 방송을 안 하더라도 뭐 인터넷 방송을 하든지 뭘 해서, 아니면 방송 시간도 제가 좀 줄였는데, 방송 시간을 늘리든, 아니면 뭐 채팅방에 진짜 제가 들어가서 제가 활성화를 하든, 그렇게 하고 뭐 인원 단축을 하든, 참여 인원도 시장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윤정두가 뭔가 잘못된 거죠. 예전에는 출석 체크, 자, 1번 누르세요, 여러분. 농담의 에라 100분 들어와 계시면 70명이 1번 눌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강의를 합니까? 응? 서로가. 근데 지금 너무 능동적이지 않아. 이렇게 비능동적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강의를. 서로가 피곤한 거지. 야, 이거 심각한데, 문제가. 그죠? 윤정두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나를 따르라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제가 이번 강연회 끝나고 나서 뭔가 심사숙고를 해서 대처를 하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자, 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나 윤정두 빈정상했어요. 방송 안 할래요. 그러면 들어와 계신 분들께 큰 실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다 열심히 해드릴 텐데, 다만 너무 수동적이신데요. 출석 체크합니다라고 했을 때 출석 체크조차도 안 하시는 경우가 어딨어? 뭐가 문제일까? 위드 코로나라 지금 시간대가 그런가? 아닌데. 어찌됐고. 하여간에 들어와 계신 분들만 뭐 제대로 배우시고,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출석 체크를 또할 거예요. 지금 한번 하죠. 뭐 지금 다시. 자, 1111. 내일 뭐 1등 할 거야. 나1111. 그렇게 하고, 도저히 호응이 없으시면은, 뭐 LX 세미콤 해드리고, 이 교육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시간도 거의 뭐 찾고 하니까 그냥 뭐 뒷부분에 DBI 택이나 이런 건뭐 간단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VVIP 회원님들 위주에서의 전략을 사실상 꾸려드리는 거를 만들어진 자료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라고 해서 오픈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교육해드리면 누가 솔직히 가입해? 그잖아요. 그냥 대박 났어요. 내일 들어오면 뭐 종목 추격 이러는 게 낫지. 전략을 잡아줄 필요가 없잖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지금 한 시간 내내 떠들고 앉아 있고, 윤종국. 그걸 뭐 하려고 그래? 일동시작 대박 나셨죠. 이게 낫지. 많이 능동적이셔야 돼. 그럼 능동적이셔야죠. 그럼 그렇게 강연에 오시라고 막안할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장중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대처를 하실 수 있게끔 전략을 올려드린 거예요. 어제 기준에서도. 그래서 어제 이제 기준에 이렇게 설정해드리면서 잡아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현재가가 13만 2,900원인데 17% 올라와 있다.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5%까지만 따라 붙는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그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 그러니까 1조짜리는 10%까지만 따라 붙는 거죠.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직원분이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올려드리면 그거 이제 참조해 보시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0%만 따라 붙는다. 상승률의 기준에 15%까지 따라 붙는 기준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데, LX세미콘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에 장중에 프로렘 매수가 1% 이상, 뭐 어마어마한 프로렘 매수가 유입되고 있었어요. 상장 주식수가 1,600만 주인데 막 20만 주, 막 30만 주, 막 이렇게 계속 매수 강도가 강화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프로렘 순매수 2위인가 3위였어요. 좀 이따 텍스트 자료 보시면 나올 거예요. 2위인가 3위. 그리고 전체 거래대금도 최상위. 그렇기 때문에 15%까지 따라 붙죠. 근데 17%란 말이야.
그 15%가 13만 천원 수준의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없이 눌리게 되면 그때의 기준에서 프로랩 쪽에 수급 보면서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여기 있네요. 거래 대금 8위, 프로랩 순매수 3위. 이런 거를 다 설정해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잡아드리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고점을 넘길 때10% 이상 상승이기 때문에 이건 편입에 이제 좀 불가죠. 불가인데 이제 제가 잘못 써놓은 거고. 시총 1조 이상짜리 10% 상승 편입 요 부분의 기준에서도 요걸 제가 급하게 올리느라고 10% 이상 상승 편입의 기준에 15%까지는 개별 매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 게 원래. 그래서 12만 8,600원도 10%를 넘겨요,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8위, 프로그램 순매수 2위. 특별한 케이스다. 응? 거기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그러한 기준점. 그래서 우리는 IT가 사실은 주도주, IT가 네 종목 기준에서 뭐 한두 종목을 주도주로 채워놓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수익 종목의 DB하이텍, 주성 엔지니어링, 신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 늘릴 수는 없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걸또안살 수는 없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뜰때 변형 기준에 거래가 터져 있다. 벌써 이미 월초인데 월봉 기준에 거래가 터져 있다. 앞전 고점을 다 넘겼다. 그 기준. 그래서 15%만 따라붙을 수 있지만 그 명분은 명확해야 된다. 그 기준. 그다음 주봉 기준에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그럼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2만 원또 11만 5천 원 이런 기준점도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 자리다. 갭상승이 나와서 갭상승의 기준 11만 7천 원, 그 시초가를 넘기는 기준도 거래대금 수반됐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이다. 그런 걸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상승잉태 확인형인데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갭상승의 움직임이 나왔다. 빠르게 들여다보고 계셨던 상황이면 편입의 기준이다. 거기에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 범위까지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건데, 오늘 기준에서, 7일 기준에서 11시 8분에,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VVIP 회원님들은 조금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죠. 전 거래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전일 22% 이상의 변동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초가 부분이 13만 9,200원 형성되고 살짝 좀 눌렸었어요. 응? 눌려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뭐 형성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그램 쪽에 전일과는 다르게 매도가 좀 있었다는 거죠.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가 좀더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요 기준에서 시초가가 여기고요. 고점 형성한 이후에 음봉, 그리고 이제 반등의 기준.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 쪽에 뭐좀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돌리는데 요 돌리는 자락에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요 돌리는 자락에서. 그래서 거래량이 제한적이더라도 프로그램 매수 강도를 보고 접근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요 앞전 고점을 넘기는 이게 14만 3천 4,300원인가 3,300원인가 모를 거예요. 그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10만 주 거래가 실리고 수급 프로그램 쪽에 또 이왕이면 들어와주는 흐름. 그래서 요자락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만 원 기준 찍어줍니다. 여기를 또 뚫어요. 그래서 15만 원까지 뚫어줍니다. 오늘 그 유입된 수급은 1,600만 주대짜리 종목이거든요. 주식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알 수가 있고. 근데 오늘 1% 수준이 또 들어왔습니다. 어제 2%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드디어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래 수반됐죠? 월초인데.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의 기준이니까 오버슈팅 자락을 어디까지일지는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눌려버리면 변동성 매매는 당분간 쉬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쭉 뻗어 올라가면 꼬리하고 그 다음날의 음봉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요 기준이 이제 꺾여져서 영선 위, 그다음에 꺾임 크로스까지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이평선 기준에. 이평선 거래대금 캔들까지, 캔들 패턴까지 모든 게다 맞아떨어져요. 아우, 이거 다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늦게 보셨잖아요. 그 VVIP 방에 계셨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기준에 와, 시장은 혼조세인데 IT가 초강세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고가 기준이 설정돼? 그렇다면은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터트리고 흐름을 줘?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잡아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갭에 대한 목표 줄까요? 갭이 나와 있죠. 이 박스 이렇게 쳐드린 게 갭이에요. 갭이 이렇게 나와 있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주봉상에 또이 주봉상의 기준에 로그 차트 기준에서도 또한번더 설정. 목표 주가 넘지 않았나요? 오케이. 다음 주에 갭이 하나 더 나오면은 그러면 또 목표 주가는 또 상향이 되겠죠. 지금의 기준은요. 갭에 대한 교육 다 받으시고 이 갭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는 갭이라는 거는 뭐 시중의 흐름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윤정두가 이제 실전에서 차별화를 드리는 부분은 크게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몸통과 몸통의 흐름을 우리는 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하방으로 내려갔던 이게 빨간색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 갭.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갭.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갭에서 못 보는 갭이 있어요. 어떤 갭이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시장 기준에서의 흐름은 시장 기준에서의 흐름은 몸통과 몸통의 빈 공간을 우리가 갭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캔들 우습게 생각하시죠? 이 갭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종가가 여기예요. 캔들 우습게 생각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캔들 도수 주세요. 도수 자료 주세요.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 능동적으로. 캔들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캔들만 9강좌. 9강좌가 아니라 캔들만 100시간 이상 할수 있는데 이번에 캔들만 몇 시간? 9시간 교육을 해서 110만 원 과금해가지고 9시간 교육해서 그 교육비용 200명, 300명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10만 원 내고 캔들 9시간 배웠다고. 배우실 수밖에 없게끔 제가 약을 살살살 올려드렸죠. 지금은 예제는 없지만 엔소프트 예제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과금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도 팀원에서 팔고 있고 쿠팡에서 팔고 있고 그 110만 원짜리 9시간 교육 강좌가 캔들 편뿐만 아니라 총 5개 강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45시간. 그거를 이번에 강연에 오신 분들은 그냥 드린다고 그냥. 강연에 오신 분들은 과금 안 하고 진짜 거의 한 1000만 원 상당되는 80시간 강좌를 드립니다.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종가가 돼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아 이게 종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 종목이 아니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갭상승 딱 나와야 돼 머릿속에. 이게 뭐예요? 시초가죠. 종가에서 이만큼 떠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터졌겠지. 갭을 보는 이유는 힘의 강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 이걸 넘기겠지. 넘기면 또 따라붙는 기준의 힘의 강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갭도 본다. 에이,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냐? 몸통과 몸통이라는데 난 교과서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요. 이건 갭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죠? 예를 들어서 일동지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음봉으로 깨졌어, 결론은. 한국 BNC. 그죠? 갭상승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왔잖아요. 갭상승이. 시초가가 갭상승. 몸통 대 몸통 빈 공간 생겼잖아요. 처음부터 음봉으로 떨어져서 아니죠. 아니겠지. 이렇게 올라갔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와. 그럼 갭상승이 나왔을 때 힘의 강도가 양봉으로 쭉 때려서 올려주느냐. 그 부분을 놓고 보는 거.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몸통과 몸통의 사이에 있는 갭도 보실 수 있어야 돼. 갭하락이었잖아요. 갭하락. 개파락이었는데 음봉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세게 돌려. 그 힘의 강도를 보는 거예요, 갭은.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에 나와요. 급진 갭의 기준에 다우 이론의 추세 추종 국면에서 나오고 엘리어트 이론의 파동, 파동 이론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급진 갭이 나오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놓고 그게 끝이라니까요.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을 하니라는 답이 없어요. 전 세계적인 도서에 원전을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는 도서 자체가 그런 게 없고 나와 있는 뭐 주린이 도서 뭐 무슨 도서 해봐야 나오는 게 그냥 뭐 그래?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훔쳐다가 쓴 내용뿐이 없다는. 그러니까 윤정부가 이거를 다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돌파갭이 나오면 우린 급진갭이 아니라 돌파갭부터 목표주가를 설정하자. 돌파갭, 급진갭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 거기에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 선골반전이라고 해서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아일랜드 갭은 바닥 아일랜드 갭은 SK하이닉스가 주봉 기준에 2016년 5월 18일 바닥 찍고 나오는 아일랜드 갭이 나옵니다. V자형으로 그대로 돌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G화학도 V자형으로 그대로 돌립니다. LG화학도 2015년도인가요? 그렇게 되면서 70%의 폭등이 나오죠. LG화학이. 석골반전이 나오면서. 그 기준점들에 대한 매매 전략을 다 잡아드린 거예요.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여기 갭이 또 나옵니다. 그죠?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앞전에 고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14만 5천 원을 목표주가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요 갭의 높이만큼 11만 5천 원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13만 5천 원, 14만 원 기준 잡으면 얼마요? 2만 5천 원이죠. 그럼 14만 5천 원, 14만 원에 2만 5천 원이면 얼마예요? 16만 5천 원이 갭에 대한 새로운 목표주가다. 16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주가를 설정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외국인 기관의 매집의 기준에서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그리고 오늘 1%를 추가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5.86이 아니라 얼마? 6.86. 대략 한 7%의 매집이 됐습니다. 7%. 매집 평균 단가가 12만 원이 아니라 조금은 더 올라왔겠죠. 어쨌든 12만 원 기준 잡고 프리미엄이 대략 20% 프리미엄이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매집을 단행한 그 종목군의 기준은 5에서 10% 매집을 할 때 30에서 50% 매수 평균 단가 대비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만 그래야만 차익 실현을 나갈 수 있다. 지금 매집이 6일 것까지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죠. 우리 원고 작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장수가 너무 많으면은 얘기를 하고 3명, 4명이 지금 붙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6월 7일 것까지 장 마감 이후에는 외국 기관 수급이 6월 7일 것까지, 12월 7일 것까지 나옵니다. 오늘 것까지. 오늘 것까지는 넣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110만 주. 1600만 주짜리. 그러니까 매집이 상당폭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뒷부분에 또 나와 있을 수도 있어. 뭐 원고를 막 이중으로 넣어주니까 장중에 넣어준 거하고 새롭게 한 거. 이중으로 넣을 필요 없어요. 장중에 한 거는, 업데이트 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대략 한 12만 정도 되죠. 개인들이 뺏긴 게. 창구 동향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CS, JP모건, 모건스탠리 쪽 위주에서 들어와 있다. 결론적으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5.86%에 매집이 되어 있고 대략 개인들이 12만원 매도를 했기 때문에 30% 들어올리면 15만 5천원, 50%까지 들어올린다고 치면 18만원.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 목표주가는 계속 높아지죠.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갭에 대한 기준점. 또 매집에 대한 기준점. 펀드멘탈적인 부분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할 것 같아요.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전일 녹화에, 녹화분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일 기준에 25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터졌고, 그러면 80% 수준이면 200만 주만 거래가 터져도 무난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9시 10분까지는 10%, 9시 30분까지는 20%, 10시까지는 30%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러면 시초가 대비 7에서 10%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개장 초에는 요 기준에서는 그 거래량이 실려준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편입 기준이 잡히는 거죠. 14만 원 주는. 그리고 뭐 요 고점 라인들 넘기는 시점. 추가적으로 수요일 날 더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외국 기관이 더 들어온다, 뭐 당장 들어온다,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12만 원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IT 업황에 대해서 뜨겁게 불이 붙었다는 거, JP 모건 모건스탠리도 순매수 창고 상이잖아요. 그 8월 달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게 CLSA 그리고 모건스탠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다 사재끼고 있는 상황. 다만 뭐 2조 원대 그 종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누적 수급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추가적인 수급 강도가 더 들어오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캔들 기준에서도 전일 변형 상승일 때 확인형 변형 상승일 때 확인형을 설명을 드렸고 갭을 설명을 드렸고 거래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샛별형이고 변형 샛별형. 그래서 변형 상승일 때 확인형의 기준에 변형 기준에서는 뭐 수십 번 설명을 드렸죠. 4대 천왕 캔들 중에 상승일 때 확인형의 캔들이 형성이 된 거다. 그러면 5에서 10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가 지속돼야 된다.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이거는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에 따라서 전략을 잡을 수 있어요. 대형주는 변동성이 제한적이니까 뭐 5에서 10거래일. 소형주는 뭐 하루에도 뭐 10% 20%씩 막 변동이 나오니까 그 기준에서의 1에서 3거래일. 그 패턴이 1에서 3거래일만 해도 나와도 상관없다. 예를 들면 오늘 뭐 한국 BNC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조정이 깊어진 거죠. 하루만에. 그러면 하루만 해도 그 다음날의 기준에 패턴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대 음봉이었다. 근데 개판하게 내일 슬쩍 나오더니 장악형으로 돌려버린다. 그럼 이거는 1에서 3거래일만 해도 패턴이 완성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 밑에 단의 이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일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없다.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 기준점을 잡아주는 자체가 전 세계에도 없다. 뭐 혼마가 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스티브 니츠는 80년대 중후반에 뿌리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윤정도가 HTS 개발되고 난 이후에 80년대는 HTS의 일반인이 못했어. 2000년 전후에서부터 HTS가 개발이 돼서 일반인에게 나뉘어졌고 지금 그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근데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1에서 3거래일,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거래일 이런 기준은 5에서 10거래일은 우리가 2007년도에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3에서 5거래일은 20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됐을 때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거래일 기준. 1에서 3거래일은 최근의 기준에서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거래대금이요.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 원대, 5조 미만의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이. 이게 2021년 1월 11일 날 얼마? 44조 4천억, 10배 수준으로 증가해요. 10배. 그럼 10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하루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 진단키트, 사용제,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EDGC 이 네 종목의 거래대금이 5월 14일 날 작년에 4조를 넘깁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대금, 코로나 이전에 전체 거래대금 4조 원대였거든요. 5조 원 넘기는 날도 있고. 네 종목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1에서 3거래의 변동성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 상한가 하루에 그냥 우습게 가버려 시즌이 막.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점을 잡아드린 거. 그러니까 9시간에 110만 원씩 내고 듣죠. 그냥 캔들 교육 9시간 해드릴 테니까 110만 원 내서 누가 듣냐고. 지금처럼 해드리고 예제 보여드리고 변형형 차트 보여드리고 자 이거 장악형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거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냥 입이 그냥 쫙 벌어지지. 그 교육 자료를 지금은 강연에만 오셔도 드린다는 거예요. 선착순입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자리 뭐 3명, 5명 남아있는데 그리고 요 기준은 어디서 편입을 할 거냐의 기준이야. 어디서. 패턴이 완성됐어요. 하락 기준에 패턴이 완성됐어. 어디서 편입을 할래? 그리고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할 거야? 되돌리는 기준은 뭘로 잡아?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것도 없겠죠. 혼마가 이걸 했겠어. 스티븐 대신 했겠어. 없어요. 이 화면 깜빡임이 결국 ASR로 오신다고는 하는데 하여간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변형 샛별형의 기준, 요 샛별형의 기준.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갭이 나와 있죠? 아랫방향에. 그걸 잘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샛별형의 기준은 음봉 떨어지고 밑에 도지가 나오고 양봉이잖아요. 이 갭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논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9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교재 들으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 갭이 있단 말이죠. 갭이 있었는데 봉으로 메꿔진 거지. 스타가 발생되면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 자산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샛별형의 기준, 이 샛별형의, 이 4대 천왕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2개짜리, 3개, 뭐 1개짜리 볼 필요도 없고, 이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을 똑같이 거래일수의 기준, 또 편입의 기준은 어디서 하는지, 차익 실현은 어디서 잡는지, 되돌리면 어떻게 가는지, 그 내용을 차분히 배우시라는 거예요.
지금 안 배우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게 샛별형 시초가가 여기잖아. 종가가 여기. 갭이 있었죠? 얘도 갭이 있었어요. 또 샛별형이 아니더라도 이 갭에 대한 설정 범위에 앞점 고점 넘기는 흐름에 편입의 기준. 저걸 왜 못